먼저 감사 말씀을 좀 인사를 드릴게요. 사실 토요일이면 굉장히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정말 황금 같은 시간이에요. 근데 이렇게 귀한 시간을 저한테 할애해 주셔서 제가 여기 무대에 서서 이렇게 제 시간 그리고 저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서봉구 단장님 그리고 단원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3월 달에 당신뿐이라는 곡으로 제가 앨범을 내고 가수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막 시작하는 병아리 단계입니다. 앞으로 정해주 그리고 당신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제가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한 번만이라는 곡인데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가 연습 한 번만 해볼게요. 한 번만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하면 정해주 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한 번만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정해주! 실전에 이렇게 꼭 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감사합니다. 두 번째 곡 들려드릴게요. 어제
노래 어떻게 들을만 하세요? 네? 최고예요? 아, 감사합니다 아버님. 혹시 날 이렇게 더운데 더위 먹어서 그런 건 아니시죠?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면 이어서 제가 여기서란 노래 다 아시죠? 제가 한 번 더 어머 아유 감사합니다. 아우 이렇게 먼 길까지 와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 아유 감사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왜 여기저기서 흩어져서 계셔가지고 저 힘 신어서 다리 아파 죽겠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많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집 앨범 낼 때 꼭 볼트에서 사용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기 두 번째, 저기 세 번째 곡으로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신나게 한 번 더 만들어 드릴게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막 발이 아파요.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저희 팬카페 회원분들이 저기 멀리 부산, 포항, 구미, 순천 여기저기서 오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어제 오셔서 이렇게 저 응원해주신다고 이렇게 계시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떡해요. 한꺼번에 주시니까 자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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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제가 이거를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고 넙죽넙죽 받아도 될지 모르겠지만 앵콜 해드릴까요? 앵콜 해드릴까요? 앵콜 해드려요? 앵콜 해드려요? 정말 해드려요? 자, 그러면 가기 전에 단장님, 엿 혹시 잘라놓은 거 있어요? 제가 신발 벗고요. 단장님한테 이거는 제가 CD 내는데 제가 내고요. 단장님한테 여기 귀한 시간 내주셨으니까 어머 갖다 주시네. 좀 많이 갖다 주시지. 아, 네. 제가 한 바퀴만 돌게요. 엿 팔아주실 거예요? 아무도 대답 안 해. 팔아주실 거예요? 네. 제가 그러면 신나게 한번 메들리를 한번 갈 거예요. 팔아주실 거예요? 대답 소리가 안 들려. 창피해서 어떻게. 옆바구니 들고 나가도 돼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한 바퀴만 돌게요. 네. 아무거나 주세요. 엿. 엿 하나씩만 좀. 어머, 아무 창피해라. 제가 이렇게. 아,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날 더운데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엿 많이 사셨나봐요. 엿 말고 다른 것도 있는데. 감사합니다, 아버님.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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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아, 이제 슬퍼도 말아. 감사합니다.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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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슬픈 길을 막아. 감사합니다. 사랑을 해도 감사합니다. 우리 추억이. 감사합니다. 하나도 만 원, 네 개도 만 원이에요. 다른 것도 있는데 제가 요거 가지고 들어가면 제가 조금 눈치가 보이는데 제가 아, 감사합니다. 어떻게 뭐 드릴까요? 칫솔 드려요. 막 돈이 막 날아다니는 칫솔 하나만 갖다 주세요. 나 칫솔을 팔 걸 괜히 엿을 팔았나 봐요. 그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을 못 가 그 슬픈 길을 막아요. 사랑을 해도 우리 두 가슴 까맣게 타고 있는데
셋, 넷. 이렇게 조용한 거에서도 이렇게 하니까 괜찮네요. 엿이랑 뭐 칫소리랑 이렇게 좀 계신 분에 비해서는, 네? 아, 감사합니다. 신발 신기 전에 주셨으면 더 편했을 텐데.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엿이랑 칫솔이랑 많이 팔아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렇게 팔아주시면 제가 다음 주에 단장님한테 부탁드리면 단장님께서 너 오지 마 이러실 것 같으세요. 근데 단장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기 앞에 앉아 계신 뭐 멀리서 오신 저희 팬분들이나 여기 지역분들 또 관광객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네. 하루만이라는 곡으로요. 제가 잔잔하게 분위기 한 번 더 가고 그다음부터 신나게 한 번 더 메들리로 놀아드릴게요.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음악 주세요.
막 쭉쭉 날도 더워지고 근데 쭉쭉 처지지 않으세요? 괜찮았어.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기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제가 다음 곡 바로 넘어갈게요. 춤 좀 춰주세요. 아셨죠?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주신 분이 누구냐면 이렇게 공연장에 다니시다 보면 은하철도 999 이렇게 단체 난타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 노래를 부르신 문찬영이라는 분인데요. 그분이 굉장히 지금 방송으로 어디로 활동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곡을 주셨는데요. 당신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더불어 섹시 미녀 가수 정해지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당신분 들려드릴게요. 박수 한번 주세요!
제목이 뭐라고요? 당신은 누가 부르는 거예요? 정혜주. 감사합니다. 노래 참 좋죠? 따라 부르기도 쉽고요. 노래 참 좋아요. 유튜브에 검색해보시면 정혜주 또는 당신분 검색해보시면 제게 쭉 이렇게 뜨는데 섹시 미녀 가수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불러드렸던 노래가 제 CD에 10곡이 다 수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앨범 홍보차 이렇게 들고 나왔는데 한 장에 10,000원이에요. 근데 제 노래가 CD가 좋은 게 뭐냐면 비가 오는 날 살다 보면 너무 힘들어. 짜증이 나. 근데 울고 싶어. 근데 남편이 또는 아내가 자식이 쳐다보고 있어서 마음대로 울지 못해요. 그럴 때 차 안에서 음악 들으면서 펑펑 울고 때로는 신나는 노래 들으면서 신나게 스트레스 풀고 들어가기 정말 좋은 노래예요. 저도 한 번씩 제 노래 들으면서 울고 들어가면 걱정이 없어요. 제가 한 바퀴만 돌게요. 여러분들이 CD 많이 팔아주시면 제가 이 집 내고 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CD 들고 한 바퀴만 돌게요. 많이 좀 팔아주세요. 시대 더 필요하신 분 안 계신가요? 정말 좋은데 제가 이 시대 이것만 팔고 내 대리 한 번만 하고서 들어갈 거예요. 시대 필요하신 분 없으세요? 아 이렇구나. 하나 둘 셋 넷 쉿. 그만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전혀 CD를 좀 팔아주셔야지 되는데 제가 이 집을 내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면 이번에는 마지막 곡으로요 신나게 메들리 한번 하고요 제가 이제 이 무대 내려갈게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시간까지 저하고 한 30분 40분 정도 함께 저랑 같이 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가수 섹시 미녀 가수 정혜주 그리고 신곡 당신톤 꼭 기억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침착하고 소리 질러봐. 정해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